오늘은 나는 부동산 경매로 부자를 꿈꾼다의 저자 전병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예. 저는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10년간 금융 매니저로 일을 했고, 많은 부자들과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부동산 투자로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도 회사를 떠나서 부동산 업에 이렇게 뛰어들었는데요. 현재는 네이버 지식인 뭐 엑스퍼트 전문가로도 활동 중이고 대학의 평생 교육원에서 경매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또제 토지 투자 법인 부동산 투자 법인을 통해서 실전 투자도 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1년 전에 우리 작가님 여기 채널에 지금은 땅이 귀해다 토지 투자 토지 개발 책을 출간해서 출연했었는데 오늘 딱 1년 만에 다시 나오게 됐네요. 이번에는 나는 부동산 경매로 부자를 꿈꾼다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1년 동안 나름대로 뭐 바쁘게 지났습니다. 책도 또 추가로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또 경매 낙찰도 조금 몇건 받았고, 또 이제 수익화도 했고, 그렇게 바쁘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제 그 작가님이 제가 딱 뚜렷하게 기억나는 게 외국계 금융회사 다니시다가 전업으로 뛰어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를 하시는 건데 만족스러우세요? 저는 현재로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당시 그런 회사 생활에 갇혀서 이렇게 보던 그 시야들이 지금 이렇게 회사를 나와서 제가 실전 투자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시야도 넓혀지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또 실제적으로 수익도 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내분도 만족하시나요? 아, 아, 그래요? 그럼요. 예. 그 이번 책에서 이제 작가님께서 경매는 부동산을 사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경매로 뭔가 대박을 노리고 경매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부동산을 사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인가요? 부동산을 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매, 그리고 경매, 공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매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장 가격에 사는 것이고, 경매와 공매는 시장 가격보다 좀더 싸게 사기 위해서 이 경매와 공매를 합니다. 근데 이 경매는 부동산을 사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은 이 경매라고 하면 일단 이 권리 분석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맞아요. 사실은 좀 움츠러들고 이 권리 분석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 그 경매에 뛰어들어서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는 이 과정이 중요한데 권리 분석 때문에 그 틀을 깨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경매 공부를 뭐 책을 이렇게 민법책을 사서 맞아요. 몇 년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조금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권리 분석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물건을 검색을 해서 찾아내고 그리고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는 방법, 실제 경매 법정에 가서 어떻게 경매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 입찰을 하고 내가 모의 입찰을 통해서 설정한 그 가격에 실제로 낙찰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패찰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조금 많이 겪어보시는 게 중요한데 너무 이론적인 부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경매를 해보지도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경매는 사실 부동산을 사는 그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경매를 뛰어들기에 쉽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작가님께서도 그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하고 일반 매매로 사는 그 부동산하고 같이 하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물건이 경매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위치가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물건들은 경매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매를 통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패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몇번 해봤지만 사실 이제 낙찰된 적은 없거든요. 그만큼 사실 낙찰이 힘들기도 하고 또 싸게 사려는 심리가 강할수록 사실은 패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패찰의 원인은 어떻게 좀 분석해 볼수 있을까요? 패찰의 원인은 사실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쉽게
우리는 실수요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경매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경매를 통해서 싸게 사기 위해서 예, 입찰을 하는 것인데 실수요자와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네. 그 아파트에 후순위 임차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 후에 본인의 보증금을 배당을 통해서 받지를 못합니다. 쫓겨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만약 그런 상황에서 그 후순위 임차인이 같이 입찰에 참여를 한다면 네. 과연 내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나는 뭐 최소한 10% 20% 더 싸게 이렇게 입찰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 시장 가격만큼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폐찰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그 폐찰의 원인은 내가 잘못해서 폐찰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는 실수요자가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네. 저희가 경매에서 크게 세 가지 사람이 있는데요. 네. 당사자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당사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채권자가 있을 거고 네. 두 번째는 채무자가 있고 네. 세 번째는 그 임차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분들 유치권자 등 이 경매 사건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당사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투자자들은 낙찰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투자자는 실수요자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만 잘 분석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이해관계자나 실수요자가 참가를 했을 때는 나는 이 경매에 낙찰이 되지 않아도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폐찰 원인이 분석이 되어야만 그 다음 입찰에서 내가 또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경매에 입찰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은 꼭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애초에 이게 실수요자가 들어올 물건인지를 구분하는 게 폐찰의 그 가능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겠네요. 이제 권리 분석에서 네. 단계에서 실수요자가 이게 들어올 것인지 네. 그다음 이해관계자가 입찰에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이 입찰을 들어올 것인지 네.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있다면 네. 그 임차인이 배당을 100% 다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대항력이 있거나 아니면 배당을 100% 다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임차인은 입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께서는 이제 수많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고 또 수익도 많이 보셨잖아요. 예. 이 부동산 가격은 무엇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그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이 제가 부동산 가격 뭐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네. 여쭤보셨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보다는 부동산의 가치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금리가 지금 내려갈 확률이 이제 높아졌죠. 예, 미국의 지금 뭐 제롬 파월 의장이 9월부터는 금리를 지금 내릴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고 네. 있는데요. 금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그다음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높고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부담이 줄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투자에 좀 관심을 그쵸. 가실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지역에 택지 지역이 신규로 공급이 돼서 공급이 일시적으로 확 늘어서 공급이 많아진다면 말 그대로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사례처럼 제가 뭐 금리나 네. 아니면 어떤 공급이나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부분 그리고 뭐 교통망 개선도 될 수 있고 또 일자리 창출 이런 개별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방금 말씀드렸던 금리가 예를 들어서 네. 내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다면은 사람들이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쵸. 결국은 수요가 증가를 해서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고요. 공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이 늘면은
입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집값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있겠죠. 네. 결국 부동산 가격은 개별 요인으로 인한 요인보다는 결국 그 개별 요인에 의한 요인들이 수요와 공급을 자극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최근 얼마 전에 사과 가격이 정말 폭등을 했습니다. 아, 네, 네. 예, 금사과라고 해서 가격이 정말 높아졌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서민들은 사과를 사 먹기를 포기를 하고 그렇죠. 아예 대체 과일을 이렇게 찾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귤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대체 과일의 대표적인 과일이었는데요. 사과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이 못 사 먹으니까 대체로 귤을 많이 사 먹다 보니까 귤 가격까지 같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서 보자면 결국 사과의 어떤 그 수요는 서울 강남에 있는 그 집값의 네.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귤 같은 경우에는 서울 외곽 아파트나 수도권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사과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 먹지 않으니까 결국 가격은 이렇게 꺾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뭐 금리라든지 뭐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럼 부동산의 가치 요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